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달 한 시도 우리는 살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비하고 엎드리는 귀한 백성들 꼭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대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중 섰습니다. 하나님 못난 모습 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포케 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는 귀한 예물들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들 주님 귀히 보시고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한 생활이 궁핍하지 말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서 평생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지난 두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또 덕분에 미주 집회 잘 마치고 들어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그런 영향력, 그런 능력들을 또 체험하게 되었고 또 외국 집회를 이렇게 갖게 되면 또 뜻밖의 선물을 하나씩 안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모델되는 교회들을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두 교회에 다 참 귀한 만남과 또 귀한 또 헌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갔던 교회는 미국의 그 아리조나라는 주에 피닉스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피닉스가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것만큼 그 유명한 거에 비해서 교민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 교민이 한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간 교회가 새생명 교회가 5,600명 출석하는 교회고 피닉스에서 제일 큰 교라 그래요. 그게 큰 교회인데 이 목사님과 관계된 이유는 재작년인가요? 그때 제가 그 샌디에고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에 선임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참 신실하고 또 굉장히 사랑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아주 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도 제가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 왔는데 그 지역에 많은 상처 입은 성도들이 갈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 그런 교회더라고요. 거기가 야, 갈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또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부글부글 거리는 정말 뜨거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참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여러분 그 도시 이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말 더운 도시입니다. 그 제가 있을 때는 정말 시원해졌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시원한 줄 알고 갔더니 42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48도였다 그러는데 신발이 아스팔 때 묻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지 집회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내년쯤에 단체로 한국 관광을 와서 우리 교회를 오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을 못 나온 지 30년 되신 분들도 있고요. 참 의외로 굉장히 오랫동안 못 나오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캘리포니아주의 벨리라는 곳에 그 에브리데이 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동진 목사님이 그곳에 부목사로 계셨던 그런 또 교회이기도 해요. 제가 은혜의 한인교회 작년에 집회 갔었잖아요. 한기홍 목사님 은혜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부목사 시절에 구역장님이셨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이신데 나중에 목회를 하시고 지금 18년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가 굉장히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별명이 뭐냐면 교회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진 데본쇼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18년 동안 무려 3,5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3,500명 별로 뭐 크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감동이 없는데요. 미국에서 3,500명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끝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1부부터 4부까지 꽉꽉 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집사님 출신에 지금 60대 중후반을 넘기고 있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힘이 있을까?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교회들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미국 땅에서 그 빡빡한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불같이 전 미주에서 가장 핫한 교회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세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더라고요. 영혼 사랑, 성도 사랑, 교회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해요. 머슴 목회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깨달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헌신이 보통 열심히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아마 그 제가 봤던 교회들 중에서도 아마 굉장히 순수하게 섬기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점심을 3,500명이 먹는데요. 다 먹는데 3,500명을 먹이는 밥을 한다 그래요. 밥을 한 장로님이 헌신하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 조그마할 때부터, 교회가 조그마할 때부터 3,000명 이상의 성도를 먹이겠다는 결심을 가지셨는데 그분 꿈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매주마다 식단을 바꿔요. 매주마다 밥 종류를 바꾸고 반찬 종류를 바꿔서 전념하시고요. 3,500명을 다 먹이시고 김치도 사서 먹일 수 없다 해서 전교인이 3개월마다 김장을 해요. 김장을 어마어마한 양의 김장을 3개월마다 그래, 기쁨으로. 안심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시킨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절 보시는데 우린 죽었다.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뭐 많은 나라 가보지 않았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흘려보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교회, 자꾸 흘려보내는 교회, 사랑하고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엄청난 그 교회를 땅을 확보하고 교회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빚을 다 순식간에 갚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물론 세 가지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만 봤죠. 역시 우리 원천교회는 성도님들도 열심히 있고 우리도 선교에 꿈이 있는 교회고 나만 잘하면 되겠다,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좋은 교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참 큰 도움이고요. 다시 한번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추스리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미국을 뭐 저는 뭐 많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홉 번째 집회를 갔더라고요. 미국에 9년 동안 계속해서. 근데 30년 미국 산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산 사람들은 딱 그 동네밖에 몰라요. 저는 동부, 중부, 서부 뭐 이렇게 또 밖에서 보는 미국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본 곳을 못 가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미국에선 동네에 살면서도 그 관광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빡빡하게 힘들게 살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안 됐다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미국에 사시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주변에 흔하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뭐 다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세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오늘 설교 부분과 이것이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문제예요. 항상 신분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요. 20년, 30년 살았어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늘 불안하고 긴장되고 늘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요. 보통 30%에서 고액 연봉자는 40%까지 막 35%, 40%까지 세금이 다 뛰어가요. 그러니까 생활할 돈이 없고요. 집세 살인적이잖아요. 3분의 1이 보통 집세로 나갑니다. 생활 수준에 따라서 더 좋은 집을 살기 때문에 집세가 계속 3분의 1 수준이에요. 1000만 원 벌면 300만 원짜리 집에서 삽니다. 월세.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벌어도 늘 돈이 불안한 거예요. 늘 현찰이 없어요. 20불 아끼고 50불 아끼고 100불 아껴서 집세 3,000불씩 펑펑 나가는 거예요. 그거 못 내면 길바닥에 내앉는 거죠. 하루하루 너무너무 불안하게. 전세제도 이건 진짜 노벨상감이에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팡팡 쓰는 거 그래도 적게 바로도 쓰는 거는 전세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전세 또 우리 적게나마 월세 안 나가는 집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봉인지 그 미국 가면 우리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사는 분들이나 이 땅에서 사는 분들이나 하루하루 긴장하고 불안하게 살아요. 늘 내일 먹을 것 염려하게 되고 내일 먹을 것 같으면 모레 먹을 것까지도 염려하게 되고 모레 먹을 것까지 있으면 내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50도 되기 전부터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해야만 마음이 편한
있어야 되죠. 또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나 남겨주려고 전략하고 전략해서 집 한 칸 남겨주려고 몸부림치는 그 애타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 방송 보면은 또 뉴스 보면은 정말 집세를 못 내고 또 대학을 입학했지만은 학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 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고시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청년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뭔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항상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늘 부족함을 쫓는 인생인 것 같아요. 늘 부족해요.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습관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에 기름을 오늘 넣었어요. 한나절 탔습니다. 게이지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자꾸 봐요. 두 칸이나 줄었네. 옛날에 기름값 한 20만 원대 올라갔을 때는 진짜 어떻게 하면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내리막엔 중립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기름을 방금 넣었는데도 계기판을 보면서 금 떨어지는 것을 긴장하며 봅니다. 핸드폰 아침에 출근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나절도 되기 전에 눈금 몇 개 줄었나 계속 불안한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막 충전기 꽂으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항상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늘 불안해요. 부족함 때문에. 매사가 그런 거예요. 뭔가 2% 부족해요. 그래서 그 2%가 그렇게 잘 팔린 거예요, 여러분. 늘 부족한 거 채워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참 2% 복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늘 부족한 게 뭔가 부족해요. 뭔가 조금 부족해. 그리고 그걸 채우면은 우리가 만족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쫓는 인생, 부족함을 대비하는 인생, 부족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인생. 어떤 분은 물질이 조금 부족해요. 그 물질을 쫓아요. 어떤 분은 체력이 부족해요. 운동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 부족해요.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건강을 위해서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부족함이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거의 완벽한 곳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궤라고 하는 함정을 두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들면 우리는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죠. 부족함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라고 부족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족하게 주어주신 것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족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함은 당연한 건데 부족함을 우리는 부족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 것은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면 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먹거리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지은 것이 없어요. 가지고 나온 도시락은 다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먹거리 걱정을 하는 그들에게 매일 아침 동일하게 만나가 여지없이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 일어날 때 어떻게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지 못할 때 순간적으로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내가 신발을 신고 살까, 내 옷을 무엇을 입고 살까 염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앞날을 걱정한 것이 그들의 뭐 자유였겠지만은 걱정거리가 눈앞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등장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과거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 부족함을 내가 미리 예측하고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늘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복된 인생, 평화로운 인생, 두 다리 뻗고 잠자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예언 아닌 예언을 드린다면 그 문제 해결되어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또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채워지는 그 조건들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우리의 인생과 꿈과 정열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공물을 채우시는 충만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전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 이 시대가 좀 묘하게 돌아가서 있는 사람, 뭐 기득권 좀 가진 사람들은 다 무슨 원수, 죄인 취급하는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진짜 문제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를 몇 개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리없다고 상대적 위안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냐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거든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 부족과 내가 인생에 부족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충분히 장만해 놨습니다. 당대뿐이 아니라 후대, 3대, 10대, 100대까지 먹고 살 것. 어떤 사람이 가진 재산을 어떤 사람이 환산해 봤더니 매일 뭐 1억씩 써도 다 못 쓴다 그러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재산을 모아놨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만족을 하면서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가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리석은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의 기도 속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창고 하나 더 질 만큼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아,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아야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게가 두 개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내가 큰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많은 가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창고를 지어나가는 기도들이 우리 인생의 보통의 기도라는 거죠. 오늘 하루의 양식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창고 짓는 꿈을 꾸고 창고를 더 세워나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인생이라는,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전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 계획은 다 무상하고 뭐 다 이것이 무너질 거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비를 예약해 놓고 짓습니까? 비를 빗물을 쌓아놓고 농사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또 하늘이 물을 비를 내어주시겠지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고 1년, 10년, 30년, 50년 그 수많은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하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믿고 농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기도 믿고 비가 내릴 것도 믿는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고 1년 동안 생활비 못 벌어주고 2년 동안 직장 못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음에도 굶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창고 짓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가 그날 먹을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유효기간 단 하루. 하나님도 참 각박하신 하나님이 좀 왕창 부어주셔서, 아니면 냉장고를 좀 주시던지,
냉동 보관할 수 있게. 좀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하루 좀 쉬시고 주일이니까 안 내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냥 연중무휴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귀찮아도 내가 귀찮으니까 너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만나가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하게 될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배고프고 늘 부족한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늘 내일 염려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부족한 시대에 살아왔던 분들이 그런 얘기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집에 쌀 몇 가마니 있고 연탄 몇 장 있으면 참 세상 걱정 없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봤습니다. 그분의 그거 말이 진리라면 여기서 쌀 있고 또 없으신 분은 사랑의 쌀 또 가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하여튼 쌀 있고 그래도 비피할 집 있으면 우리는 그냥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만나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그날 주신 은혜에 족하면, 만족하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내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내가 부족한 그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막 그냥 낭비합니다. 막 우리를 피 흘립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통스럽게 참아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의 신생을 허비하고 막 쥐어짜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 부족함, 채우려는 그 부족한 것들이 결국 우리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꿈과 목적들이 우리 자신보다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고 채우려는 부족한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꿈꾸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계획보다 여러분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망하고 우리 인생을 막 피곤하게 쫓기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쓰는 사람이 쉽습니까? 채워주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쓰는 게 쉽고 채워주는 사람은 늘 힘든 거예요. 저는 마트에 가면 참 신기해요. 마트에 가면, 대형 마트 가면 항상 꽉 차 있어요, 물건이. 그래서 계속 물건이 많은 거나 안 팔리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지켜보니까 많이 사가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딱 빈 거 보면은 금방 쫓아와서 착착착 채워놓습니다. 금방 채워놔요. 자꾸 돌면서 부족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까지 착착착 채워놓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을 다시 채워놔요. 그러니까 항상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가는 사람은 쭉쭉 뽑아가면 되지만 채우는 사람은 빠진 거 골라서 넣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다 채워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쌓아놔주시면 좋을 텐데 쓴 만큼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쓴 만큼만. 그래서 하나님은 참 번거롭고 힘든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 말고 써. 내가 계속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마트 갔는데 물건이 딱 떨어졌어. 아이고, 없네. 돌아옵니까? 아저씨, 이거 없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채워놓는다. 그러니까 늘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없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뭔가, 아주 짧게 두 가지를 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니까 오늘 설교 끝나겠다. 이게 엄청 길겠다. 염려하지 마세요. 짧게 할게요. 자, 두 가지요. 따라합시다. 첫째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네,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여, 채워주옵소서. 애들이 부모님한테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막
불편한 모습으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굴이 수심이 가,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엄마 아니에요? 다음날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아니에요? 결국에는 막 힘든 표정으로 오늘까지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러는 부모가 있으면 좀 양자로 삼고 싶네요.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던져놓고 자기도 잊어버려. 어? 등록금 엄마 안 냈어? 당당하게 따져들어요. 엄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책상에 내가 등록금 고지서 갖다 놨는데 왜 그것도 못 봤냐고 말이야. 아, 호통을 쳐요. 엄마는 또 미안하다. 얘. 아유, 내가 못 봤어.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 분위기가.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우리는 엄청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대박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 동시에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책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삼는 것은 무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가 앵벌이 시키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일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는 무한 책임지겠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책무를 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나타났을 때, 아유, 하나님도 바쁘신데,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아유, 하나님이 전 인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얼마나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밤을 잠잘 때, 신음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도 깨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세상 모르고 잠을 주무시는 부모도 애가 우는 소리에는 애기 엄마들은 다 같이 눈을 떠버리게 됩니다. 100명 있는 데서 내 아기가 울어도 내 아기 우는 소리를 마치는 부모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부족해요 하면은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부족함이 많게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족함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한번 믿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부족하게 지으신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왜? 부족함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이유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부족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부족함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기도했으니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뭐, 떼가면 되겠지 이렇게 사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문만 열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럭저럭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굶주렸습니다. 어떤 생각으로도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데도 없습니다. 밤은 이미 늦었습니다. 세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그들은 도무지 굶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지만, 여러분, 그럴 때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니까 돈이 있거나 살 수 있는 떡이 있거나 날씨가 아직도 막 쾌창한 한낮이라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 그들은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들이 이룰 수 없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디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은 진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도 계신 분이시고요, 고통 가운데도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공감합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겸손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부족함의 이유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 그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부족한 분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입니다. 모든 부족한 부분들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심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두 번째는 이제는 채워주실 줄로 믿고 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사용합시다. 아멘. 참 애들한테 심부름 시킬 때요 너 가서 뭐 좀 사와라 전화로 해놔요. 그러면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 저 용돈 다 떨어져서 조금밖에 없는데요. 아, 이거 사면 나 용돈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용돈 줄게. 내가 그 물건 사올 때 줄게. 그러면 애들은요, 절대로 물건값만 받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짜투리 뜯는 정도가 아니라 물건값보다 갑절이나 더 가져가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심부름 시킬 때는 웬만하면 잔돈을 줘야 돼요. 큰 돈을 주면 큰 돈을 주는 대로 다 가져.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뭐 계산하고 수 따지고 끝자리까지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 부모님 계시면 그 옳은 교육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부모 자식 간엔 그러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게 부모잖아요. 다 주고 싶고 뭐 정말 다 짜내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둔 우리가 또 채워주시겠지 뭐 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 감동 주시는 대로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남는 일 갖고 남는 돈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 남는 것 갖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엄마가 너 교회 가서 헌금해라 하고 500원짜리 두 개 줬는데 하나는 이제 500원짜리 뭐 사먹고 500원짜리는 헌금 내라 했는데 하나 길거리가 장난치다가 딸랑딸랑 하다가 하나 떨어뜨려서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헌금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든지 자기 게 최고야. 자기 거 다 챙기고 11조 드린다? 평생 못 드려요 여러분. 내가 다 챙기고 하나님 앞에 뭐 구제하고 선행한다? 다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헌금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헌금은 믿음이에요. 기부가 아닙니다.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바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얻게 되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물질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의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의지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참 헌신하는 성도가 많은데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참 그래요. 교인이 뭐 10명, 5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헌신하는 집사님 한 분은 있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게 돼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꼭 그분 얘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작거나 크거나 목회자도 의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요. 그처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들도 빌립보 교회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너희밖에 없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선교를 데살로니카까지 쫓아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고 오늘 본문은 옥중서신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에 로마 감옥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얼마 전에 설교드린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헌금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고 짠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표정, 그 감격스러운 얼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어려운 성도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한 지역의 성도들인지 알기 때문에, 그 헌금이 의미하는 그 헌신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예물을 받았을 겁니다. 감동이었을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몇 번의 헌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렇게 조그만 행상하시는 분이 보리차를 사갖고 간 것 같아요. 500원어치 까만 비닐로 보리차 보리를 태운 보리를 500원어치래요 사갔는데, 저를 지나가던 저를 만나니까 제가 뭐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닌데 저를 가서 이 보리차를 끓여 드시라고 자기가 사갖고 가는 걸 저 손에 주는데 진짜 못 받겠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500원어치 보리차 까만 비닐 봉지에 넣었다는데 본인이 그거 사갖고 와서 이제 보리차 좀 끓여서 드시려고 사가는 건데 딱 손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저한테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요? 거기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보리차 전쟁을 한 거예요. 이제 막 보리차 전쟁. 참 지금도 어떤 헌신보다도 지금 제 마음속에 거의 뭐 25년 이렇게 됐지만 지금도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아, 20년 가까이 됐네, 20년. 지금도 마음속에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 집사님이 가물가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당대가 못 거두면 후대에 이어지는 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11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을 받은 비결이 여기서 나와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옥중에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또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뭡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 늘 교회를 위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필요를 이렇게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먹고 사는 것에 치우친 부족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 졸이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십시오. 그 부족함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염려하는 부족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족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구하지 않은 부족한 것들도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부족한 것보다 가치로운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쫓는 인생이 다 갈려지는 거죠. 한 가지는 부족함을,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부족함, 명예와 권세와 재물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쫓는 그 인생, 그 인생은 피곤합니다. 불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쫓는 인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쫓으며 내 먹고 살 거리는 하나님이 다 구하는 대로 채워주실 테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라고 결심하며 하나님 말을 쫓는 인생,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늘 채워집니다. 늘 만족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쫓을 것인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